하늘과 땅의 경계에 우뚝 선 경주 부석사 안양궁. 널리 알려진 절집에는 오래되거나 멋스러운 누정들이 있습니다. 장성 백양사의 쌍계루나 완주 화암사의 우화루 같은 곳입니다. 사찰의 누각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곳은 영주 부석사의 안양루입니다. 부석사는 676년,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절입니다. 배울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을 비롯해서 국보만 무려 5점이 있습니다. 부석사는 가람배치나 건축미가 빼어납니다. 부석사는 한국 전통 건축의 보고라고 합니다. 일주문, 천왕문, 범종각을 차례로 오르다 보면 높은 기단 위에 안양문이 천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안양이란 극락, 곧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불국토를 의미합니다. 안양문을 지나면 불국토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안양문 아래가 세숙의 세계라면 안양문을 들어서면 천상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변모합니다. 이제 안양문도 천상의 세계에서는 안양루로 탈바꿈합니다. 안양루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신선의 세계이고 천상의 세계입니다. 가까이는 범종각, 천왕문, 일주문이 발 아래 도열해 있고 멀리는 소백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도 안양루에 올라 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시가 지금도 안양루에 걸려 있습니다.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머리 허옇게 센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그림 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려 있고 천지는 부평 같아 밤낮으로 떠 있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 타고 달려온 듯 우주간의 내한 몸이 우리마냥 헤엄치네. 10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세월은 무정하여 나는 벌써 늙어있네.